청년들의 목소리는 우리의 미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10개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5일 수원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청년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남북교류의 필요성과 평화협력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국제사회와 연대를 해서 한반도의 평화공간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청년 국제포럼은 국제교류 행사로 10개국 3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평화의 기회, 청년 연대의 힘으로를 주제로 각국 청년들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국제 청년 연대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청년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살아있는 힘이고 동아시아 질서의 개선과 진화의 희망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션별 발표와 토론, 토크라운지 청년 열린 대화, 평화의 기회를 열다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직접 다양한 평화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이 청년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서로의 교류를 확대해 나온 것이 그나마 발전적인 방향이 아닐까. 청년 단위에서의 대화가 어떻게 하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이번 포럼은 청년 세대들이 지속가능한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연대 협력을 도모해 나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예정입니다. 경기GTV 서문영입니다.